자, 이제 테마 16입니다.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의 금지 행위 파트 1, 파트 2, 테마 17까지 이어질 겁니다. 금지 행위가 양이 좀 많습니다. 일단 금지 행위는 법에 33조라고 되어 있는데, 33조는 1항도 있고 2항도 있는데, 흐름을 일단 먼저 보실게요. 흐름을 보면은, 자, 금지 행위는 33조 1항, 33조 2항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33조 1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적용된다. 개공 등이라는 건 개공과 소공과 보조원, 법인, 사원 임원 모두에게, 중개업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되고 일반인들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33조 2항은 작년 2020년에 신설된 것인데요. 누구든지, 대한민국 사람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30조 1항, 2항 두 개로 나눠져 있죠. 33조 1항은 행정처분,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임등취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금지인은 임금 이렇게 옵니다. 사실 금지인은 임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소고는 자격정지입니다. 자격정지. 행정형벌은 별개예요. 1-1,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은 판매 명수라고 외울 거고요.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은 관직 상투 꾸단이라고 외울 거예요. 자, 그리고 33조 예를 들어서 1항 다시 보면은, 예를 들어 여기 중개보수 초과거든요. 중개보수를 초과하였다. 개공이 보피 초과했어. 그러면 임등취 1-1 이 말인 거죠. 소공이 보피 초과했다. 자격정지 1-1 이렇게 되는 것이고. 직은 중개을인과 직접거래입니다. 개공이 직접거래했다. 임등취 3-3. 소공이 직접거래했다. 그러면 자격정지 3-3. 이런 식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3조 2항은 대한민국 사람 누구든지 개공 등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면 안 된다. 다섯 가지 배울 건데 전부 다 형벌만 들어가요. 왜냐면 일반인들에게는 행정처분 줄 수는 없으니까요. 형벌만 3-3이 되고 이 다섯 가지와 이 꾸단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테마 17강에 배울 거예요. 꾸단하고 이 다섯 가지를 묶어서 뭐라 부르냐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라고 또 따로 이름을 지었어요. 이 꾸단하고 다섯 개가 일곱 가지가 작년 2020년에 신설된 겁니다. 신설된 거고 이 꾸단하고 다섯 가지를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라고 부르고 이 교란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센터도 같이 만들었어요. 신고센터도 17강에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그런 제도까지. 자,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 게 금지행위 파트예요. 금지행위 파트. 자, 됐고. 그러면 이제 본론 들어가자고요. 본론 들어가서 33조 1항부터 시작합니다. 33조 1항 금지행위는 누구한테 적용되죠? 개업공인중개사 등, 개공 등에게 적용되더라. 개공과 소공과 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자, 개공일 땐 임등취, 소공일 땐 자격정지, 판매 명수 1-1이었고 관직상도 꾸단은 3-3이었습니다. 이 판매 명수, 관직상도 꾸단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것이고. 자, 첫 번째 금지행위 내용 들어갑니다. 첫 번째 금지행위는 판. 판자인데 판. 판인데, 자,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거래상 중요사항이래요. 거래상 중요사항인데, 이게 중요사항이 뭔지를 묻진 않아요. 묻진 않고, 개공이가 올바르게 제대로 알려주었더라면 거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계약 체결에 있어서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도 중요사항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이 중요 사항에 대해서 거짓된 언행, 한마디로 거짓말했다는 얘기죠. 거짓말했고, 그 밖의 방법은 어떤 하자를 숨기고 알려주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고 봐요. 이런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면, 1-1. 형벌 들어간다, 형벌. 자, 일단 이 문장을 눈에 익혀놔야 되고요. 예를 들어 내기도 합니다. 개공과 매도인 둘이 짜고, 매도 가격에 비해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인을 팔고 차익을 놀아먹었다. 이 가격에 대한 기망행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기망행위다. 자,
이것도 판단 그릇증의 행위냐? 그 문제에 물어보면 그렇다를 답하면 돼요. 또 확정되지도 않은 토지의 개발 계획을 설명했다. 중요 사항을 속인 거잖아요. 토지 매매를 중개하였다. 이게 적극적인 거짓말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하자를 숨기고 알려주지 않는 것도 드러난다고 그랬죠.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하자, 또 경매가 예정된 사실 하자, 이런 거 알려주지 않고 매매를 중개했다. 그럼 또 판단은 그런 행위로 봐야 되죠. 첫 번째 판, 이거 쉬운 편이죠. 판은 쉬운 편이에요. 자, 두 번째 금지행위. 두 번째 금지행위는 제목을 좀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목을. 자,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이다. 자,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금지이라는 얘기인데, 자, 우리 중개 대상물이 뭡니까? 토지, 건축물,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 토건 입관공이잖아요. 토건 입관공. 토건 입관공인데, 이 다섯 가지 물건에 대하여 사고, 팔고를 반복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건데, 쉽게 말하면 여기에 토지의 매매업 써 있는데 주택 매매업도 써 있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내가 내돈 가지고 토지 건축물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범죄입니까? 형벌이잖아 범죄 형벌. 범죄입니까? 아니죠. 근데 이걸 왜 금지합니까? 이상하잖아요. 좀 이상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자, 우리는 누구죠? 이건 누구한테 적용되는 거죠, 이거?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적용되는 거죠. 일반인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여러분께는 적용이 안 되는 거라고. 우리 중개업하는 사람들에게만. 우리 개공등이 항의되는 일들이, 우리 직업이 뭐예요? 중개업. 중개업은 뭡니까?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고, 중개 보수를 받는 일인 거잖아요. 아니지. 우리가 직업이 중개업인데, 당신들이 뭘 하였다면, 매매업을 하게 된다면, 자, 이 알게 된 부동산 정보를 이용해서 사고 팔고 사복처를 반복적으로 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투기 목적인 거죠. 그러니 이게 투기가 우려된다. 투기가 우려되니 당신들은 직업이 뭐니까? 중개업이니까 뭐 하지 마라? 매매하지 말아라. 이거는 정말 특이한 규정입니다. 그냥 제목을 외워야 됩니다. 중개대상물 매매업. 아, 중개대상물의 매매업도 금지행위구나. 또 토지 매매업, 주택 매매업, 상가 매매업, 분양권도 중개 대상물이잖아. 분양권 매매업, 특히 주의할 점, 임목과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의 매매업도 전부 다 금지행위다. 입관공 매매업 금지행위. 이쪽을 사람들이 좀 헷갈려하겠죠. 뭐 저런 것도 하면 안 되나? 하면 안 됩니다. 임목, 광업, 공장재단 매매업도 다 금지행위입니다. 그러면, 자, 이게 중개 대상물이 만약에 아니라면,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면 매매업 해도 되나 안 되나? 해도 되죠. 자동차 매매업 위반인가요? 아닌 거죠. 중개상물이 아니니까요. 그런 걸 우리 법에서 왜 따지겠습니까? 따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가 나왔냐면 건축자재 매매업이라고 출제해서 건축자재 매매업. 건축자재는 중개대상물이 아니잖아요.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문제가 출제될 때 어떻게 나왔냐면은 우리 법인 있죠, 법인. 법인은 우리 겸업의 제한을 받잖아요. 겸업의 제한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법인의 겸업을 몇 강의 테마 9번에서 배웠죠? 테마 9번에서 배웠는데, 법인은 겸업 제한 받기 때문에 중개업과 5개와 경공업의 업무를 못 한단 말입니다. 그 외에는 못 한다고요? 그러면 법인은 당연히 건축자재 매매 할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부칙상 개공 겸업의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부칙상 개공은 건축자재 매매업을 해도 법 위반이 아닌 거잖아요. 중개사법 위반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써줘요.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써줘요. 여기 보면 임대업 써 있죠. 임대업. 우리 법인은 임대업 할수 있어 없어요? 못해요. 법인은 임대 관리 대행 할수 있지만 임대업은 못 한단 말이죠. 법인은 임대업을 하는 건 겸업 위반이에요. 겸업 위반. 그러니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가 임대업을 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주는 거예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매매업 금지행위. 법인 아닌 개공인가 임대업 하는 건 금지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대비하셔야 되고. 자, 다음. 세 번째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았다. 또 그자임을 알면서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영하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지. 무슨 말인가? 잠깐 내려서 이따가 그려볼게요. 이자는 현재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예요.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는 A인데, 무등록 중개업을 하면 우리 3-3으로 처벌되죠. 3년 이하 징역, 3천 이하 벌금 처벌된다고. 개설 등록하지 않고 뭘한 거예요? 중개업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자,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겸 임대차를 계속적으로 도와주고 대가를 받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요즘에 이 의뢰인들이 똑똑해요.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A가 계약서 쓰는데 지인은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헥? 저자 무등록이네? 이렇게 딱 알아채죠. 알아채죠. 이거 잔금 치를 때 A가 보삐 달라고. 근데 B가 뭐래요? 아, 사장님, 제가 최근에 공부를 좀 시작했는데, 아, 사장님은 3-3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삐 안 주겠다는 얘기죠. A가 당황해. 뭐니? 공부해? 아, 진짜. 안 주겠다고 그래서? 아, 그 보삐는 줘야지, 사람아. 근데 뭐래요? B가. 아니, 제가 배웠는데요. 배웠는데요. 여러분,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와 당사자 간에 체결한 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하더라고요. 무효? 무효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효는 못 받는 얘기예요. 이미 받아서 돌려줘야 되죠.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와 당사자 체결한 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하더라고요. A가. 잘 배웠는데? 나도 좀 공부했어. 내가 지금을 못 땄지. 그래서 보수 안 주겠다고? 그래, 그럼 당신은 내가 무등록 중개업자인 거 알았네? 그래, 그럼 나는 위반이고, 너는 난 위반점을 알았으니까, 같이 위반이네. 그래, 같이 가자. 같이 가자. B가 뭐래요? 아이, 판례가 뜻으로 나왔지요.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 의뢰한 당사자를 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어요.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 의뢰한 당사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A가. 됐어. 가. 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무등록 중개업자 만나면 행운이야. 보삐 굳는 거예요. 그럼 점점 이자는 이제 이 바닥에 설 자리를 잃어가죠. 근처 이제 개공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이 개공인은 현재 개업한 지석달 됐습니다. 계약서 몇장 썼습니까? 한 장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가락 빨고 있는 거죠. A가 찾아가요. 요즘에 많이 힘들다는 소식 듣고 왔다고요. 어떻게 힘들어서? 내가요? 이렇게 거래 성사시켜서 데려올 테니까요. 사장님 앉아서 그냥 계약서만 써요. 우리 5대5. 비가 뭐래? 갑이 뭐래? 콜. 콜. 자, 그러면 나는 이 갑이라는 사람은 저자가 무등록 중개업자라는 사실을 뭐?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았네요.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을 하면 당신도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이자가 거래 성사시켜서 오면 나는 계약서만 쓰는 거죠. 무등록 중개업을 조장하고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해서 당신도 처벌하겠다. 또 그에게 자기의 뭐를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명의를 이용하게 했다. 내 이름 팔고 다니면서 물어와요. 위에 거는 내가 물어올게. 밑에 건 네가 물어와. 1-1 처벌된다는 거예요. 이걸 쓴 거예요. 근데 쓴 건데 이 그림은 이해만 하면 되고요. 문장을 시험해 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았다. 시험에 물으면 금쟁이 오! 이렇게 풀면 돼. 그자임을 알면서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금쟁이 오! 이렇게 풀면 됩니다.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의할 점이 있는데,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 한 자는 3-3이잖아요. 그러나,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받았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요하게 한지 1-1이니까, 형벌이 다르다는 걸 주의하시고요. 다르다는 걸 주의하시고. 자, 네 번째 갑니다. 살해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 보수나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았다. 이 법조문만 가지고도 두 가지를 우리가 문제 풀수 있어요. 첫 번째, 중개 보수 상한액은 개공이 받을 건 300이었거든요. 300인데 200을 더 받은 거예요. 더 받았는데 200더 받은 건 감사비, 수고비, 그리고 다른 명목으로 받았다.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
이다. 왜? 사례 증명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초과해서 받으면 위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른 명목으로 받아도 위반입니다. 위반입니다. 그래서 결국 갔다 왔지요. 갔다 왔고 그리고 이제 또 중개했습니다. 또 중개했는데 의뢰인한테 보삐 받았는데 의뢰인이 선물 주고 싶다. 선물. 개공이 그만해. 왜 자꾸 주려고 그래? 힘들어. 나 갔다 왔어. 제발 그만 줘. 의뢰인이 화를 내. 지금 내 성의를 무시하는 거냐고. 돈이 아니니까 받으라고. 선물 받았어. 선물 위반인가? 그렇죠. 금품. 돈 받아도 위반이고 선물 받아도 위반입니다. 선물도 위반이라고 답하시는 거예요. 법조문 가지고 두개풀수 있어요. 그다음 판례인데 우리 중개사법은요. 보삐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았을 때 처벌 규정만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거지. 초과해서 받은 부분. 초과해서 받은 부분이 무효냐, 아니면 유효냐에 대한 규정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무효면 처벌도 되고, 초과된 거 돌려줘야 되고, 유효면 이미 받았으면 먹고, 처벌만 되는 거죠. 이게 효력 규정이냐, 단속 규정이냐 이거죠. 판례는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 약정은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무효다. 강행 규정으로 봐야 된다. 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야. 초과 범위 내에서요. 주의할 점은 전부 무효. 전부 무효이다. 아주 잘 나와요. 조심해야 돼. 전부 무효가 아니고 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다음에 중개보수 말고 별도로 실비를 받았다. 우리 바로 전 시간에 배웠죠. 전 시간에 배웠는데 실비. 계약금 등의 반환치명 보장소에 드는 실비 받을 수 있잖아. 실비는 별도입니다. 중개보수 외에 별도로 실비 받는 건 위반이 아닙니다. 아까 나왔던 판례. 감사비, 수고비 이렇게 다른 명목으로 받아도 위반이고 선물 받아도 다 위반이더라. 선물 요즘엔 잘안 내는데 예전에는 뭐한 10년 몇년 전까지만 해도 뭐금 한냥 행운의 열쇠, 금 세냥 행운의 열쇠, 뭐 미술 작품 막 받고 그랬었어요. 다 위반입니다. 시험이 또 분양대행 잘 뜨죠. 분양대행은 중개가 아니죠. 중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대행하고 받게 되는 금원은 이 법에 의해서 초과 금지된 금원이 아니니까 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질문이 중요해요. 상가 분양을 대행했습니다.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았습니다. 그래도 위반이 아니라고 답하셔야 돼요. 이게 중개보수 초과 이것만 읽으면 안 돼요. 꼭 뭐 했냐 이걸 읽어야 되고. 자, 우리 권리금도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서 받은 것도 금지행위가 이렇게 아니다고 골라야죠. 아니다고 골라야 돼요. 아주 잘 나옵니다. 아주 잘 나오는 지문들입니다. 자, 다음 이제 3번 뭐냐면 분양권 있죠. 분양권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아파트의 총 분양가는 5억이라고 칠게요. 5억입니다. 현재 갑이 아파트를 분양받았어. 분양받아서 현재 계약금으로 5천만 원 냈고요. 그다음에 1차 중도금도 5천만 원 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낸 상태에서 프리미엄을 3천만 원 붙여가지고 이 분양권을 을한테 팔았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걸 도와준 거예요, 지금. 도와줬는데, 우리 중개보수 공식 있어. 중개보수 공식은, 자, 거래 금액 곱하기 요율, 몇 퍼센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랬을 때, 이때 이 거래 금액이, 5억 3천인 거냐, 아니면 8천인 거냐에 대한 법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간 사건인데, 개공의 주장은 판사님이 이 아파트가 완성되면 5억 3천이 되니까 5억 3천으로 보삐 받는 게 맞지요?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판사님은, 야, 거래 금액이란 단어의 뜻이 뭐겠니? 얘네 둘이 분양권을 사고 팔면서 실제로 둘이 거래하면서 주고받은 금액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겠니? 그러니 이만큼을 거래 금액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5억 3천으로 받으면 보삐 초과다. 이런 내용이라고. 그랬을 때 여기 문제. 일부 중도금까지 납부된 분양권 매매를 중개했습니다. 근데 총 분양대금의 프리미엄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하여 보삐를 받았다면 금지행위가 위반인 거죠. 그런데 계약금에 지금까지 납부한 중도금에 피를 합한 금액. 이것을 거래 금액으로 하여 보삐 받았다면 위반이 아닌 거다 이거죠. 괄호 빠져 있는데 위반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자, 판매 명수, 지금 우리 보피 초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판례. 판례도 있는데, 분양권 매매 중개했을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방금 우리 보피 초과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우리 분양권 거래에 관한 내용이었고, 여기 당좌 수표, 이것도 가끔 떠요.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수표를 받았죠, 지금. 수표를 받는 단계에서 곧바로 중개사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수표가 나중에 부득 처리되었거나 의뢰인들이 다시 반환되었더라도 여전히 위반이더라 이런 얘기죠. 여전히 위반이더라. 됐네요. 자, 다음에 5번. 여기 관계법령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증서 여기까지를 묶어놨죠, 제가. 여기까지는 청약통장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청약통장. 청약통장은 어떤 법에서 거래를 금지하고 있냐? 주택법에서. 주택법에서 거래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증서잖아요. 그래서 관계법령 주택법에서 양도날선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분양임대 관련 증서입니다. 청약통장에 매매나 교환을 중개하거나 매매업으로 하면 이제 3-3이다. 관직상투. 판매 명수 끝났거든요. 관직상투 3-3이네요. 좀 느낌이 세죠. 이 금지증서는 주택법에서 배우실 거예요. 입주자 저축증서, 청약통장, 주택상환사채, 무허가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증명서. 다 아파트는 분양받을 수 있는 증서들입니다. 이걸 양도, 양수, 알선한자 전부 다 주택법 3-3입니다. 주택법도 3-3이에요. 근데 주택법에는 알선한자도 처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공이 이걸 알선했다면 주택법 위반인 것과 동시에 중개사법 위반 공통으로 들어가요. 일반인들이 알선하면 그 자는 주택법 위반인 거고 개공이 중개했으니 양쪽 법다 위반이 되는 거죠. 이 정도 이해하시고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로 선정되었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으면 이건 뭐예요? 중개대상물은 중개대상 이건 분양권은 중개대상물로 본다는 거죠. 이 금지정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금지정서는 청약통장 같은 걸 의미하는 거지 분양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6번.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 거래 당사자 쌍방 대리.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라는 걸말 그대로 개업 공인 중개사가 중개 의뢰인, 예를 들어 매도를 원하는 의뢰입니다. 우리 집 팔아줘라고 중개 계약했는데 내가 중개하지 않고 이 작업을 했다. 매매했다는 거죠. 그걸 왜 이걸 금지하냐 이거지. 금지하는 이유는 이를 허용했을 경우 이 거래는 개공의 개업 공인 중개사가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데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중개를 해야 되지 직접 거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직접 거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거래를 다 금지하는 거예요. 모든 거래를 금지해서 주의할 점은 이렇게 매매, 교환, 임대차는 다 모두 다 금지돼요. 모두 다 위반입니다. 매매만 금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판례는 매도인이 바빠서 누굴 보냈느냐? 대리인. 보냈고 이자가 집 팔아줘 한 거죠. 이자와 계약했을 때도 위반이냐? 개공이 황당한 주장을 하죠. 판사님, 봐봐. 여기 중개 의뢰인이잖아요. 중개 의뢰인은 이 사람인 거지. 얘는 중개 의뢰인이 아니잖아요. 그때 판사님 뭐래요? 걔가 걔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중개 의뢰인에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 사무처리 받은 수임인도 다 포함된다. 대리인 수임인 다 포함되니까 이자와 계약해도 위반이라는 거예요. 위반이고.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판례인데 이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 아니다. 효력 규정이라고 시험에 들면 X를 풀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매매 계약이 무효는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무효면 나중에 집값 뛰면 돌려받게요. 무효는 아니다. 이런 의미죠. 자, 직접 거래 계속 이어집니다. 밑으로. 직접 거래가 아닌 경우 나오는데 직접 거래 아닌 경우의 대표적인 것이 개공의 가족 명의로 사는 건 위반 아니에요. 내 명의로 사는 것만 위반이니까 뭐 이거는 결국 할 방법은 다 있다는 거네. 중개 의뢰인이 아닌 자와 계약하는 것도 위반이 아닙니다.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데요. 자, 갑과 을과 병세명다 개업 공인 중개사입니다. 개업 공인 중개사인데 자, 매도를 원하는 자가 우리 집 팔아줘요라고 을한테 중개 의뢰를 한 거예요. 근데 을이 사지 않고 을이 중개하였고 갑이 이걸 산 거죠. 그랬을 때 이건 다른 개공의 중개로 샀기 때문에 이건 위반이 아닌 거라는 거야. 위반이 아니다. 또 매수를 원하는 자가 사주세요라고 병한테 의뢰했어요. 병한테
병한테 의뢰했어요. 그리고 을이 병이 중개하여 갑이 아까 샀던 걸 팔았다 이거죠. 이거 다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개공의 중개로 사고 파는 거. 갑이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중개 의뢰받은 을의 중개로 부동산을 샀다. 갑이 산 거예요. 매도인한테 매도 의뢰받은 건 을이고 을. 을이 매도 의뢰받았었는데 을이 중개해서 갑이 샀다. 갑이 샀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매수 의뢰받은 병이 중개하여 갑이 또 팔았다. 살땐 을이 중개하고 팔땐 병이 중개했다는 거예요. 직접 거래가 아니다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쌍방대리는 두 사람 모두로부터 위임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면 불공정한 거래가 될수 있어서 위반이라는 건데 시험엔 일방대리를 달라봐요. 일방대리는 금죄가 아닌데 예제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 거, 개공이가 매도 의뢰인의 대리인과 직접 계약을 했다면 직접 거래죠. 이건 직접 거래. 직접 거래니까 금죄인 O. 개공이가 매도 매수인 두 사람 모두를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이건 쌍방대리. 쌍방대리니까 O, 금죄이고. 개공이가 매도인을 대리해서 매수 의뢰인과 매매 계약을 했으면 이게 바로 아, 일방대리구나. 금죄인. 아, 이렇게 먼저 푸는 거예요. 일방대리. 특히 1번 문장하고 3번 문장이 문장 구조가 비슷하니까 조심해야 돼.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금쟁이가 지금 관직 쌍까지 본 거죠. 그리고 투부터 이번 시간에 다 못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치고, 일단 우리 현재 16강이잖아요. 테마 16과 테마 17이 내용이 이어진다는 것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쪽만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